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자 후 제4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 따스한 가을 햇볕,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소중한 말씀으로 이 가을을 보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핵과 사드 문제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고 남북관계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평화이오니 이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락성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박태희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어 선한 사역의 길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꿈새 초가을에 일상의 행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10월에 있을 로마서 강해와 말씀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충만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성만찬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결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을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크게 축복합니다. 바로 다음 주간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총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자업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전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태아 영아부 아이들 부모들 축복합니다. 중심 계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내석에 안내 바깥에 안내석에 2017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또 가족 친족들 모일 때 가정 예배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면에 로마서 묵상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10월 23, 24, 25일에 있는데 말씀 사경회를 포함해서 12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에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11월 15일에 끝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는데 또 미리 시간도 잡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면에 북미선교부 중보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8면에 2017년 꾸미름 새벽예배 사순절 하프타임 초가을 세 가지 전체 개근하신 분, 정근하신 분 조남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착오가 있으면 교구 목회자나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면에 우리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오늘 사역들 많이 하십니다. 카이로스 또 비올라 명예권사회 의료선교부 임용 선교부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면 위에 러시아 비전 선교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는데요. 조금 이따 간단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또 선교 탐방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3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바로 전주일인데요. 또 민속고유의 명절이니까 또 가능하신 분들 또 예배 오실 때 한복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그 주간에는 뭐 금요일에 금요 심야 기도도 없고요. 수요예배는 뭐 우리는 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월상 예배도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늦게 합니다. 2018년 내년이지요. 우리 교회가 있는 성수 2가 3동에서 구에서 배정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배정을 받는데 온라인 전자투표를 많이 하면 배정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 지원분들이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우리 조금 시간이 드셔도 꼭 그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구 부스에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시키는 거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 관련된 할랄 도축장
부여에 건립하는 거, 반대하는 거, 서명운동을 범교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구 부스에서 또 그렇게 잠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3차가 아니고 4차인데요. 안수집사회 성지순례까지 해서 4차 국내 성지순례는 1박 2일로 갑니다. 잘 봐주시고 또 정도 쪽에 참 아름다운 서해안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인원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신청되는 대로 마감됩니다. 가을 소풍들 어제 7교구, 8교구 다녀오셨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참 행복하셔서 저도 아주 기뻤습니다. 10월달 안에 우리 다른 교구들 쭉 가을 소풍 가는데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가을 소풍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부에서 여성 봉사자 50명 모집하는 거 10월 12일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내시면 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이번 주간에 집회 다녀오겠습니다. 출산하신 성도 가정 축복합니다. 정승현, 조연경 성도님 내외 딸 얻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미처 못난 광고 하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투화장, 우리 동네를 위한 장터죠. 내일 모레 화요일에 두화장 장터 열립니다. 많이들도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부터 떠나는 우리 러시아 선교 우리 준비된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얼어붙은 그 땅에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회. 그곳으로 러시아 선교팀이 비전 선교를 떠납니다.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러시아 비전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선교 탐방 좋은 기회 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좋은 동기부여할 때는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재정이 많아도 또 교회가 여러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어야 좋고 또 애써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있다는 본질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공동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계시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방식이 기록된 66권 말씀을 성령께서 밝혀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여기 있다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설교 후에 거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여러 가지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촌에는 물이 부족해서 기갈에 허덕이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목마름을 신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당하는 고통, 여기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상징적으로 어떤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 결핍 때문에 당하는 고통, 목마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그야말로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물이지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한테 이 물로 나오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식탁으로 초대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값도 치를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십시오 하면은 그거야말로 복음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목마른 게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내 삶에서 지금 필요한 것, 뭐가 좀 아쉬운 것, 이런 것 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겠죠. 고마운 일이고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목마른 그런 상태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적절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55장 1절 말씀이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을 가진 사람이 와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시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호라. 우리 한국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옛날 고문에 많이 나오는 에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제라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싶을 정도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에제라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죠. 독일어 성경에서 루터 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도 55장 1절 앞에 이 감탄사를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5장 여기에 상황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이상한 거죠.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목이 타들어가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면 돈이 있으면 음식 먹는 데 써야 되잖아요. 또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타들어가고 굶주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시고 그리고 음식 먹는 대로 초대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봤자 해결도 안 될 텐데 이거를 보고서 오호라, 에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이 아주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부조리한 상태에 있는 존재 이런 게 이제 사람의 현실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태도, 행동 이거를 보면서 아, 그 사람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행동을 진행하겠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합리성이에요. 동물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본성과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합리성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물 또는 과학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돌덩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덩어리가 나 굉장히 유연해. 유연한 척하지 않을 거예요. 돌은 딱딱한 물체잖아요. 돌은 그 본성대로 존재합니다. 싸나운 맹수가요. 며칠을 굶주렸는데 여기 앞에 잡아먹을 대상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유 이놈은 너무나 불쌍해 보여. 에휴 내가 하루 정도 더 굶지 그러지 않습니다. 맹수는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요 사람만 예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로 예측할 수 없고 아주 지독하게 변칙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저게 짐승이야 목석이야 이럴 정도로 비인간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맞잖아요. 그런데 목이 마른데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호라 하면서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나라는 망했고 신앙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선지자 이사야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아주 명백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목마른 상태니까 간단하지요. 물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요. 선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태에서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2절 후반부, 3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가 선포하는 해결책입니다. 이 말씀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나요? 들어라 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각오로 들어야 된다. 듣고 들어야 된다.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듣는데 복이 걸려있다. 제대로 들어야 육신의 양식도 얻고 영혼도 산다. 영육간에 산다. 존재 전체가 회복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부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어서 상 주느라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요거를 세계 모든 민족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인류 전체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비 작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체험한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사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뭐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광야 40년 생활은 아주 결정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가? 신명기에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대답하면서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광야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 목적이 딱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약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요? 사람이 되셔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 신체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목적이 분명하죠. 보여주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주시려고 오셨나요? 역시 같아요. 사람은 말씀으로 해야 산다. 말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몸으로 사는데 거기에 사람다움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걸려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거를 보통 말씀의 약속,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쭉 흘러내려오는데 이 언약의 한가운데 서서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또 특별하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걸 또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40명이 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장 1절에는 40명이 넘는 사람 이름을 딱 세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언약인데 메시아의 흐름, 여기 한가운데 다윗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 후반부 4절에 보니까 바로 언약을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참담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은 말씀의 약속 다시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창조와 구원의 섭리가 흘러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 흐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 아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그게 사람이지. 그거 아니면 사람 아니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전도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를 당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북핵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잖아요. 우리 사회만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또 미국, 뭐 세계 전체가 사실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북 문제, 또 전쟁의 위협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소명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되고 가정 가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그 가정 가문이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후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지키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갈 때 그 배에 277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276명 다 너한테 주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사명 때문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 얘기도 다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남북관계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많이 어수선한데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늘 논의하는 얘기를 말만으로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진지한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또는 아브라함, 다윗,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5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5절, 5자가 세 개가 연결되네요. 예. 5자 하면 뭐 무슨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여튼 5. 이사야 5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지무지한 복인데 예를 들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라기 3장 12절. 이거는 딱 들으면 얼른 은혜가 되지요. 근데 이사야 55장 5절은 그렇게 금방 은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지무지한 구절입니다. 일단은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5절은 제가 또 평생 기억해야 될 구절로 추가될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가장 마지막 상황,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가서 나눠준대요. 복음을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평화를 나눠주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민족 땅끝까지 세계끝까지 간다. 이게 성경이 언제나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똑같은데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 내가 듣도 보지 못한 어떤 민족이 너한테로 온다.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온다. 와가지고 뭐 하느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에요. 66장 맨 끝나는 부분은 인류 역사 최후의 종말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를 보셔요. 거기에 온다,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66장 18절부터 쭉 한번 여러 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와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일단은 와서 주님을 만난대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알고 이름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사람들을 파송한대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문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거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현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된다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너한테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게 이사야 55장 5절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 집안에 어디서 써붙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문 대대로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다 원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리더십이 뭐예요?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리더십이 완성되고 작동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오지요.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오지요. 거기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구체적인 신앙생활하고 잠깐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묵상하면 인간 어느 집단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친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더 깊어지고 친밀도가 높아지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벽이 생겨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그런 거를 은근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른바 텃세라는 게 생겨요. 교회는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여러 해 다닌 것 같아.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여러 기관 부서들이 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부서 기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다. 그러면 그 기관 부서는 슬픈 부서고 슬픈 기관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막 인정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 괜히 밉고 아유 저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그냥 설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다. 여러분에게 복인 거죠. 우리에게 복인 거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말 태워서 수레 태워서 교자 태워서 노새 태워서 낙타에 태워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얘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꽤 많이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아마 장절까지는 별로 기억하시지 못할 텐데 내용을 들으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아모스서 8장 11절 뒤를 조금 더 읽어가보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황이 나와요. 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목마른 게 배고픈 게 사실은 말씀이 없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래요. 그걸 깨달으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면 돼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배의 기둥인 수요 저녁 예배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말씀이 진짜 이게 문제구나. 말씀이 없는 게 진짜 이게 문제구나. 그걸 깨달으면 다시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되고 다시 성경 통독 시작하고 말씀으로 암송하면 돼요. 오늘날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요, 어느 때가 되면 깨달았는데도 기회가 없을 때가 있대요. 아모스서 얘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비틀거리고 죽을 지경인데도 말씀을 얻어야 돼 하고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이거는 펄펄하게 젊은 사람들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말씀을 얻지 못하고 결국 쓰러진다. 무서운 심판이지요. 우리 아직까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이 진짜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는 거, 직장, 직업, 사회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의 근저에,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진짜 복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삶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말씀으로라야 채워집니다. 말씀의 갈증을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도 때가 이미 늦어버리는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모스서 그 말씀은 나중에 언젠가 되면 일반적인 그런 시기가 온다 이 뜻도 있지만요,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면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아모스서 이 말씀이 이미 닥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꽉 붙들자고 권면하는 뜻으로 1장 3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장 3절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말씀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축복 넉넉하게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비춰주는 내 삶을 성찰하는 이모 저모를 보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내 마음을 살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또 회개하고 주의 성찬에 나가는 시간 삼으십시다. 다 같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기도 응답하신 줄 믿고 또 주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의 명에 따라 성찬의 예식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배정위원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치시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길도 열어주시고 해결책도 주실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 신비로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넉넉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로우심과 크신 은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분위기처럼 우리를 당신의 두 품에
두 팔로 큰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단함 또 피곤함 지친 것들 다 주님 품에서 해결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설렘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회정의원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526장 1절, 2절, 4절 고백으로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부터 샘이 솟아 흐르는 이 생명의 샘물, 축복의 샘물, 내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 하나님 이 가운데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이 생명수 강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강물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생명수 샘물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이 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요 그리고 토대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와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 장학 건축, 또 사랑나눔 금식 헌금, 희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제목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두 팔 벌려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을 안수하사 위로하시고 새 힘 주옵소서.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건강할 지어다. 길이 열릴 지어다. 담대할 지어다. 악한 어떤 권세든 너희를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주여 선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동행, 인도하시는 그 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